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경제의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호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 보호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그 막 한 아름 아름드림 나무가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막 몇백 년 된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그 역사적 유래가 깊어서 이제 막 보호를 하는 나무를 보호수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산둥성에서 온 각시가 심은 800년 전에 그 산수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장흥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장흥군인데 여기가 우리 한반도의 굉장히 남쪽입니다. 그 남쪽 중에서도 남쪽에 살고 있어요. 거의 남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강진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 청자 박물관이 있는 곳에 엄청나게 큰 한 수령이 그러니까 한 나무 나이가 한 5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 푸조나무라고 한 아주 굉장히 큰 아름드린 나무가 있는데. 예, 그 나무는 아직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이파리가 새로 이렇게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생명력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흥에서 저쪽에 회진 쪽으로 이렇게 회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쪽 해안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정남진 해양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도 엄청나게 큰 한 수령이 한 거기도 한 몇백 년 됐을 겁니다. 그 후박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굉장히 딱 보고 있으면 진짜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전남 구례군에 그 산동면에 산수유가 지금 8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근데 산수유가 진짜 봄이 오면은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우리의 봄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나무잖아요. 아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이 나무인 것 같은데 대단하죠 지금. 봐봐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장정이 한 몇 명이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둘러서도 그렇죠. 그 손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몇백 년 된 것처럼 보이죠. 와 진짜 유서 깊은 나무죠. 신령스러운 나무입니다 이런 거죠. 전설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추상의 산물이다. 추상은 언제나 구상을 통해서만 탄생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도 동물을 신격화하잖아요. 그 추상화하잖아요. 어떤 호랑이라면 호랑이의 용맹함을 이렇게 추상화해가지고 그 신으로 모시잖아요.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 그런데 분명히 그 어떤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식동물로서의 그 엄청난 그 파워, 그다음에 신속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거기를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호랑이라고 하는 대상의 특성을 통해서 추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상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나무 전설이 적지 않다 했습니다. 나무 전설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층층나무과의 갈잎떨기나무의 산수유라고 하는 종은 경기도 이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산수유 봄을 알리죠. 그래서 학명에는 원산지가 없지만 식물 도감에는 대체로 중국 원산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산수유를 촉산조라고 한대요. 촉산조, 조는 이거 대추조자인데 촉산조는 중국 촉나라의 신맛 나는 대추다. 그래서 산수유를 대추에 비유한 것은 열매가 대추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실학자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에는 산수유를 석조라고 했다. 돌 대추란 뜻이네요. 그죠? 산에 사는 수유다. 수유는 운양과의 갈잎 큰키나무 쉬나무를 뜻한다. 수유는 쉬나무고 그래서 산에서 나는 쉬나무란 뜻이네요. 그래서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총관 등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수유를 산수유로 오역하는 사례가 시나무 수유는 그냥 수유는 시나무고요. 산수유는 다른 종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수유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이다. 여기가 산수유가 살기 쉬운 곳인가 보죠. 좋다. 적합한 곳인가 보네요.
이거 사람들은 산수유를 대학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산수유 열매를 팔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냈다. 그래서 산동면 개척마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0의 산수유가 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산수유가 진짜 효자 역할을 하네요. 야, 재밌다. 그래서 산동면은 우리나라 산수유의 시조가 살고 있다. 10의 산수유니까 시조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 그런데 개척마을에 산수유가 살기 시작한 것은 옛날 중국 산둥성에 사신으로 간 사람이 그곳 처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산둥성에 사신으로 갔는데 거기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며느리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신기하다. 그런데 산둥성의 처녀가 개척마을로 시집 올때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와서 심었다는 거네. 이거 전설이네요. 그죠? 이렇게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설 아니, 전설이니까, 그죠? 그래서 개척마을 사람들은 산수유의 날을 800살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 산수유를 물질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과학자들이겠죠? 물질로 보는 사람들은 800살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산동성 그것에서 처녀가 가져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설이라는 거, 전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산둥성과 전남 산둥군의 이름이 같은 것도 전설의 산물이다. 이것도 우연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 전설이 진짜여서 전남 산둥군이 생겼는지 아니면 전남 산둥군과 중국 산둥성의 이름이 같아서 나중에 만들었는지가 알수 없네. 그죠? 어쨌든 삼국유사는 우리나라의 문헌 중에서 산수유가 등장하는 가장 일인식의 자료라고 하네요. 삼국유사에는 당나귀 기로 유명한 신라 제48대 경문왕과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경문왕은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기라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대신 산수유를 심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유럽의 이야기 아니었나? 삼국유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야,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산수유가 진짜 보면 엄청나네요. 이거 보세요. 와, 다섯 줄 기록보다 있네, 진짜. 산동면 개척마을의 산수유는 밑동에서 곧장 올라온 다섯 개의 줄기가 마치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 산수유는 어린 나이의 산수유에 비해서 줄기의 모습이 아주 다르다. 진짜 이렇게 큰 산수유 본 적이 없네요. 보통 산수유는 뭐 그냥 뭐 한, 진짜 엄청 그건데, 얇은데, 그죠? 어린 나이의 산수유는 갈색의 줄기가 비닐 조각처럼 벗겨진다. 그러나 10의 산수유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색깔도 갈색이 아니라 흰색에 가깝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면 이제 달라지나 보죠. 그래서 10의 산수유는 개척마을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전설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지금도 개척마을 사람들은 10의 산수유를 숭배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코 미신이 아니다. 나무에 대한 믿음은 나무를 생명체로 바라보는 전통사회의 생태의식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큰 나무가 마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거나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도단하면은 여러분, 아,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마을을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 든든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말라 죽어버린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 산수유가. 그러면 진짜 얼마나 좌절에 빠지겠습니까? 몇백 년을 여기서 터잡고 살아왔던 건데, 그죠? 마을 어르신들이 맨날 이 얘기하고, 그죠? 해주고,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 마을에 있는 산수유, 이거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말라 죽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생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산수유는 꽃이 이쁘다 먼저 펴요. 산수유는 굉장히 일찍 피죠, 그죠? 산수유 꽃은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때 모습이 아주 다르다. 멀리서 보면은 큰 꽃송이로 보인다. 그래서 생강나무 꽃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서 산수유 꽃을 보면 우산처럼 생긴 꽃차례에 자잘한 꽃 노란 꽃이 모였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한 덩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이게 꽃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작은 꽃이.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꽃은 송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개씩, 30개씩 달리고 꽃잎은 넉장이고요. 그래서 꽃송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뒤로 이렇게 젖혀져요. 그래서 꽃송이가 두드러지고 조선시대 김창업은 산수유 꽃을 금속, 즉 황금색의 조,
우리 그 뭐지 곡식에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유했다. 그래서 이 지금 필자는 산수유꽃을 보면서 별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수유는 20, 30개 별들이 각각 자신만의 빛을 낸다. 별들은 열매를 만들고 나면 하늘로 날아간다. 하늘로 날아간 별들의 자리에는 또 하나의 별이 빛난다. 바로 열매다. 그래서 산수유 열매는 붉게 익은 열매죠. 그래서 꽃만큼이나 아름답고, 조선시대 김창업은 산수유 열매를 산호에 비유했다고 하네요. 아, 재밌다. 그래서 산림경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땅이 얼기 전이나 언땅이 풀린 뒤에는 언제나 심을 수 있다. 강하다는 얘기네요. 2월에 꽃이 피는데 붉은 열매도 보고 즐길만 하다. 닭똥으로 북돋아주면 무성히 자란다.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죠. 꽃보다 나중에 돋는 잎은 열매가 탄생할 즈음에 볼수 있다. 열매가 생기는 즈음에 잎이 돋는 것은 열매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잎은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성장시킨다. 재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수유 나무가 뭐 중국 원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가지고 몇백 년이나 이렇게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또 거기에선 산동성에서 어떤 처녀가 가져온 열매로 심었다라고 하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 아주 그런 유서가 깊은 나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죠? 진짜. 야, 이런 보호수, 이렇게 큰 나무는 그 나무마다 아마 전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참, 이런 것도 참, 누가 정리해 놓으면 참 좋겠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겠죠? 한번 그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네, 여러분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